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장을 미리 준비하는 오후장 터닝포인트입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 오셨고요. 유진투자증권 서울 WM 권택중 대리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슈 하나씩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 좀 이따 할 겁니다. 금리 인하 기회 제법 들었죠. 그리고 또 원화 강세가 되면서 원화 강세주들은 괜찮은데 수출주에는 또 부담이 되는 겁니다. 시장이 좀 뭐 이거 자체가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시장이 그만큼 이제 좀 아리송하고 힘이 없고 약한 건데요. 네. 그런데 박영호 위원님, 네. 시장이 답답합니다. 네. 돌파구는 예, 어디십니까? 돌파구는. 사실 우리 시장이 최근 들어서 미국 시장하고 이제 커플링 연동되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요즘에 좀 다르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전에도 한 1년인가 2년 동안 미증시하고 다르게 움직였었는데 그때도 사실 성장성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남아 있었습니다. 뭐 지금이야 어쩔 수 없이 단기 고점 부근에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주도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우리가 미국 시장처럼 뭐 다른 그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저 유가라든지 이런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주도주는 역시 반도체하고 자동차하고 2차 전지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이 최근에 다 어렵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원인이 시장의 약세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 업종은 좀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에 따라서 상당히 민감했던 업종들 우리가 보면은 풍력하고 태양광, 그 다음에 일부 바이오 기업들이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시장은 이게 지속적으로 움직일까라고 볼 때 우리가 섹터를 잘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풍력이나 이런 그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재고가 아직 상당히 많습니다. 중국산 구입한 재고가 많고요. 올해 12월 말까지는 그 재고를 다 청산, 그 관세 유예로 들어온 이러한 그 부품들이 청산이 되긴 돼야 되겠지만은 아직 그러한 것들을 생산하기, 그러니까 그 공급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기대치는 살아있는 거죠. 그래, 이제 중국에 못 들어오니까 그러면 중국에 있는 재고가 없어지니까 그래, 그리고 금리가 인하된다면은 산업이 활성화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봐줘야 되지 않냐? 이런 섹터를 분석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섹터하고 크게 두 가지가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한쪽에 손을 들으라면은 전 풍력하고 태양광 쪽, 신재생 쪽에 손을 들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첫 번째 그 질문은 그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순환매 장세에서 어느 쪽을 대응할 것이냐, 좋게 볼 것인 건데 박영호 위원님은 이제 바이오하고 친환경 신재생 쪽을 얘기를 하셨고요. 권택중 대리께서는 이런 순환매 장세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어느 섹터를 좋게 보세요?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원화가 강세가 단기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의 흐름은 하반기까지도 한 1,300원, 10원, 1,310원 정도까지는 좀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원화 강세가 좀 뭐 급격하게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루어졌던 미국 중심의 경제 성장, 미국만 계속 나 홀로 차별화 성장을 보여주었다가 이제 연착륙 정도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환율도 조금 이제 키맞추게 좀 들어가는 단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원화가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비이상적으로 약세였던 부분이 조금씩은 정상화 단계에 들어서면서 돌아오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수급의 흐름이 최근에 시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최근에 강세를 단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항공주 단기 강세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또 한국전력 이런 유틸리티에서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식품주도 마찬가지고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결국에 원화가 강세가 될수록 수혜를 볼 수 있는, 실질적으로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의 시장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런 것을 좀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항공주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 10원 내릴 때마다 대한항공은 한 350억 원 정도,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약 280억 원 정도의 환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또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경우는 일단은 항공주들은 단기 이제 그런 환전 테마로 일단 움직일 수 있으나 이것이 좀 장기적으로 이어지긴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제가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유틸리티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유틸리티 쪽 좋게 보고 있고 더불어서 금융주, 밸류업 관련돼서 함께 수급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들 좋게 보고 있는 이런 쪽들 단기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좀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권택중 대리는 이제 원화 강세에 따른 우리가 알고 있는 수혜주들 그리고 밸류업 관련주들 좋게 보셨습니다. 결국 뭐 순환매이니까요. 그 가운데 주목할 섹터를 먼저 얘기했고요.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죠. 커닝 포인트 황제주가 된 삼성바이오로직스 하반기에도 예 바이오가 뭐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바이오가 투자하기 굉장히 까다롭고 그런데 지금 어쨌든 제일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얼마인가요? 장중에 105만 원까지 돌파를 했었는데요. 네 바이오주는 박영호 의원님 뭐 네. 나쁘게 이야기할 게 별로 없죠. 그나마 부담스럽다면 좀 올랐다는 거죠. 바이오주는 사실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라는 게 네. 시장에 있는 기준의 잣대로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우리가 얘기한 쉽게 이런 PBR이라든지 뭐 PER이다 이런 걸로는 접근하기 상당히 어렵지만 바이오가 과연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주고 있는가는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보면 여러분들이 확실히 아실 거예요.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라는 것이 그 통과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뭐 일부 연기는 됐다고 하지만은 오히려 더 강화된 법이 나올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지금 현 정부 바이든이나 뭐 그 예비 후보들 트럼프나 그다음에 해리스나 모두 다 중국에 대해서 공격을 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의 그 생물 그 자원들이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의 돈을 가지고 가는 거는 용납하지 못하겠다라는 거는 아마 공통적인 생각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사실 그 바이오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국도 상당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저가 물량은 중국이 상당히 강합니다. 아마 따라올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강한 데가 사실 대한민국입니다. 일본도 바이오가 있는데 일본은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그래서 아마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지로 떠오르는 게 대한민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장에서 지금의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생물보안법, 수혜주는 역시 대한민국이다라는 점이고요. 지금 이슈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직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특별히 통과가 안 됐다, 이건 무산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이전까지는 강세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이오도 몇 차례 언급을 하셨죠? 그럼 바이오 중에 좋게 보시는 기업은요? 사실 그 CMO하고 CDMO가 있는데 네. 지금 몇 개 그 한 두세 개 업체를 탐방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갔다 오면은 제가 탐방에 대한 얘기를 아주 유명한 업체인데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탐방하기 전에 종목 이름을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네. 지금 봐서는 아무래도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ST팜 시장이 주도주를 잡는 게 가장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바이오에 대한 권택중 대리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오 이제 뭐 고점이다, 팔아라, 악재라는 얘기는 지금 할 수 없는 뭐 다 분위기가 좋은데 다만 그 가운데서 이제 바이오의 특성상 이렇게 좀 이슈가 되고 올라가는 성향이 있잖아요. 바이오 전략 관심주는요? 네. 네, 저도 일단은 ST팜을 준비를 했는데요. ST팜 같은 경우도 이제 CDMO 쪽으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생물보안법의 주요 골자가 결국에는 이제 생산 쪽,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캐파를 갖고 있는 쪽들에 크게 좀 수혜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쪽들로 있어서 역시 대형주 중에서 대장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중심을 잡고 뭐 셀트리온 그 밑으로 이제 끌고 가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또 좀 작은 중소형주, 중견주 중에서 볼 수 있는 게 ST팜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록버스터 쪽으로 이제 API 선정이 또 되면서 원료의약품 관련돼서도 앞으로 캐파를 쭉쭉쭉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은 미래 성장에 좀 담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흐름은 지금 이제 금리 인하 9월에 앞두고 있는데 이제 스타트가 되었죠. 이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워낙 금리 민감도가 높습니다. 물론 실적도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저는 이제 ST팜 좀 좋게 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는 뭐 잘 말씀하셨습니다. 바이오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 의견이 아니라 그 가운데 이제 관심 종목일 거니까요. 두 분이 언급을 해주셨고요. 바이오에 이어서 다음은요. 예, 꺼지지 않는 수급.
수급이 좋다는 거죠. 네, 2차 전지주 예, 여전히 바닥권에서 매수할 만한 것인가? 박응혜 의원님, 최근의 특징은 뭐 LG에너지솔루션이나 이렇게 좀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SK이노베이션이 ENS하고 합병하니 네. 예, 승인이 돼서 3.7% 강세로 가고 있고요. 셀 쪽에 좀 소위 이제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건 좋은 흐름이죠.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그 셀과 그다음에 소재 쪽 두 가지를 본다면은 소재 쪽은 아직도 조금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 배터리 가격이 계속 인하되면서 아마 그 소재 업체들에 대한 가격 인하율이 계속 나올 거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벤츠 차량의 화재가 발생하면서 우리 그 한국 국산이라고 말씀드릴게요. 한국산 배터리 회사는 아마 상당히 좋은 기회를 잡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기회는 어떤 기회냐면은요. 벤츠가 중국산 배터리를 써?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벤츠라면은 세계 최고의 명차인데 이런 저가 브랜드를 쓴다라는 거는 아마 벤츠의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힐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벤츠의 그 배터리를 이번에 공개하면서 우리나라에도 배터리 공개를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전 세계에서 처음인데 물론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공개를 하라는 이런 의미적인 규정은 없지만 아마 소비자들이 공개를 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과연 어디 배터리를 써야 될까요? 중국산 배터리, CATL도 좋지만은 한국산 배터리를 쓴다면은 만약에 소비자들이 중국산 배터리를 쓴 그 차량들은 구매를 기피하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그 시청자분들한테 지금 벤츠 중국산 배터리 탑재한 전기차를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시장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고요. 지금 국산 배터리에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네. 드립니다. 다만 아직 조금 시기상조다. 물량이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천천히 매집하는 모아가는 전략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 소재, 전고체? 저는 셀 쪽으로 가겠습니다. 네. 예. 2차 전지가 뭐 사실은 업황은 안 좋은데요. 뉴스가 나오는 건 좋은 건 없지만 센트 자체는 이제 바닥을 다져간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2차 전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요. 억장 터닝 포인트. 네. 딥페이크 공포가 확산되면서 AI나 정보 보안주 상승. 네. 그럼 사회적으로 혼란한 얘기가 너무 많은데요. 뭐 그런 거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 보안에 관한 얘기들은 여러 뭐 AI가 발달하고 얼마 전에 또 왜 뭐 그 MS의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문제도 생기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AI 정보 보안주 좀 주목할 만한가 권택중 대리. 우리 또 기업 우리나라 기업에서는 어디가 해당이 됩니까? 네. 네, 뭐 금일 보면은 뭐 센즈랩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신규 상장했던 사이버 보안 관련된 종목들 일부 상한가를 좀 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바닥권에서 단기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왔던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이 AI 이제 또 딥페이크 아마 이제 요 얘기가 한 작년부터 조금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가장 큰 글로벌 이벤트인 대선을 앞두고 각 이제 후보들의 얼굴을 합성한 이런 뭐 악의적인 자료들 이런 것들이 SNS 상에서 돌 수 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또 기사들이 많이 나왔죠. 이제 이런 AI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 뭐 SNS를 활용했던 이런 것들이 좀 화두가 좀 되면서 단기 테마성으로 좀 강하게 좀 수급이 모이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것을 좀 단기적인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딥페이크로 인해서 그러면은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좀 움직여질 것인가를 봤을 때 결국 규제 얘기로 좀 귀결이 되고 있다. 이 흐름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해외 같은 경우도 오픈 AI 같은 경우에서도 최근에 이제 워터마킹이라고 하죠. 이 AI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이 이미지라든지 동영상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이것은 오픈 AI의 기술로 만들어졌다 뭐라든가 이렇게 워터마크가 삽입되는 것이 동의를 하였습니다. 오픈 AI 측에서. 이것이 이제 글로벌 흐름이면서 동시에 국내에서도 이제 한국 정부에서도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런 기사가 또 나왔는데요.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보안주들에 있어서 뭔가 투자가 활성화된다든지 파이가 커지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일종의 규제적인 부분들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워터마크 기술을 갖고 있거나 원천 기술이 있는 일부 국내 기업들 뭐 SP소프트도 관련 기술이 있다.
라는 내용과 함께 주가가 크게 오르기도 하였는데요. 이런 부분들도 당장 단기에 크게 실적에 연결되기보다는 단기 테마성인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보, 보안 관련 얘기까지 했고요. 오후장 터닝포인트 마지막 주제는 종목입니다. 눈여겨볼 만한 관심 종목인데요. 박영호 의원님은 8월 6일 날 동국산업을 말씀을 하셨었고요. 네, 2차 전지와 관련된 모멘텀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관심주는요? 저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를 꺾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이번이 29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반도체 관련주의 중요한 기로가 만들어지겠지만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엔비디아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삼성전자 때문이다. 이유는 삼성전자에서 HBM을 공급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판매가 늘 수가 없다라는 건데 삼성전자 HBM이 거의 엔비디아의 문턱을 지금 거의 다가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9월경에는 엔비디아에 납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발생이 된다면은 향후는 하반기는 반도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도체 HBM 사실 수혜주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TC본도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YC라는 종목입니다. YC는 뭐 이전에 그 YIK 그 삼행이 바뀐 건데 웨이퍼 저기 그 D램이나 이런 웨이퍼 고속 테스터기를 만드는 업체인데 이 HBM 테스터기를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기로 계약을 다 했다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이거는 지금 HBM이 확산이 된다면은 이 회사 장비를 지속적으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 하이닉스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인텔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 장비를 사용을 해줘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공급은 국제 인증과 가름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4년도에는 이번에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거다. 아마 사상 최고 실적을 낼 확률이 높다라는 점에서 YC의 시간차는 조금 있겠지만은 삼성전자를 기대해 보면서 YC라는 종목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차 목표가는 2만 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고요. 지지지탈가는 12,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권택중 대리는 8월 20일 날 태성을 말씀하셨는데, 와, 이게 지난번에 16일 날 상한가 가고 나서 이후에도, 와, 죽지가 않았네요. 계속 올라가면서 오늘도 네, 10%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상승률이 좋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이제 휴젤 준비했습니다. K-뷰티 종목 중 하나죠. 이제 화장품과 더불어서도 이제 보톨리늄 톡신 관련된 제재 관련해서도 국내 해외에서도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은 미국 진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달에 이제 미국향으로 가는 배에다가 저희 휴젤의 제품들을 선적을 시작을 했고요. 아마 지금쯤이면은 슬슬 이제 미국에서도 판매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2월달에 FDA 승인을 받은 물질로서 이제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에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휴젤 같은 경우는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도 3개국이죠. 주요 3개국 유럽과 미국, 중국 모두 진출해 있는 지금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상반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화장품주를 중심으로 한 K-뷰티의 큰 대약진이 있었던 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K-뷰티의 또 하나의 카테고리로 이렇게 휴젤 쪽도 분명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이런 시장적인 트렌드가 마련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또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올해 매출액은 3,740억 원, YOY로는 한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또한 25% 정도 증가한 1,472억 원 정도로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기대감에 힘입어서 주가가 상승을 하였었는데요. 다만 최근에 한 5거래일 정도 주가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오히려 진입하시기에는 용이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1차 목표가는 전고점이 30만 원 수준 그리고 손절 이탈가 지금 60일선을 좀 타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한 26만 원 정도 선으로 설정드리겠습니다. 네, 권택중 대리의 관심 종목은 휴젤이었습니다. 오후장을 미리 준비하는 터닝포인트 MTNW 박영어 어드바이저 유진투자증권 권택중 대리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